여러분 안녕하세요. 목욕탕을 못 간 지 거의 2년이라고 시골에 왔는데 아주 요상한 물건이 있더라고요. 왜? 감기 든다니까. 아니 할아버지, 난 노천탕 좀 즐기고 싶어서 그래. 할아버지, 난 닭이 아닌데 여기다가 뭘 끓어? 나 백숙 때문에 할아버지 여기다 끓인다고? 일을 내가 너무 크게 만들었나? 아, 난 가마솥에서 하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가마솥에 들어가라고. 응? 가마솥에 들어가. 여기 들어가라고? 그래. 지금 살짝 어둑어둑한데 할아버지? 할아버지 이제 빨리 꺼내자 할아버지. 할아버지 이제 꺼 할아버지. 아니야 들어가. 소화기 가져올까? 소화기? 할아버지 안돼 할아버지 안돼. 할아버지 하지마. 그 몇 시간짜리야 또. 그거 하나들 다섯 시간짜리 아니야? 할아버지 저 화력 좀 봐. 아니 너무 뜨거우면 안 되는데. 나 지금 걱정되는데. 그러면 나이가 네. 참으려면 돼. 그거 걱정하지 마. 아 그럼. 그냥 뜨거워. 그냥 그거 내려가 그런가 봐. 가봐. 덮어놓고 얘기해 줘. 화끈하게 신나게. 누랑아 안녕? 너도 씻을래? 너도 씻을래? 왜 이렇게 시커매졌어? 와 겨울이라고 안 씻네? 나랑 똑같은데 진흙이 구른 거야? 짜장면에 구른 거야? 오! 씻질 않고 물은 먹네? 내가 침이 왜 넘어가냐? 진짜 맛있게 먹네? 여기서부터 가마솥이 있는 위치가 꽤 멀거든요? 거의 버스정류장으로 한 10정거장 거리? 거의 서울에서 부산 거리거든요? 너무 멀어요. 약간 수술로여서 쌀맛나. 아, 와 사골 냄새가 나네? 할아버지 가마솥 잘 안 닦은 것 같은데. 물이 왜 이렇게 시커매? 아 그럼. 아니 괜찮아. 이거 허터 물이 시커매 나온 거야. 감기 없어 듣기. 잠깐만 이거 물 새잖아 지금. 잠깐만 상추야! 아 이거 잠가야 되는데. 아이고 자꾸 어쩐지 강아지가 여기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. 아 참 목욕 한번 하기 힘드네. 좋아. 건강상도 식후경이니까 이거 먹고 하게. 와 진짜 싱싱하다. 아 괜찮아. 약간 구찌 스타일. 약간 요런데 약간 요런 거 들고 있으면 약간 구찌 화보 약간 그런 느낌. 아 하트. 다들 본인들이 안 들어간다고 나보고 들어가라고 하면 어떡해. 아니 다들 본인들이 안 들어갈 거면서 나한테 들어가라고 하면 어떡해. 아 뜨거워. 아 찬물. 오케이 이제 된 것 같아. 오케이. 아 이제 됐다. 지상 낙원이 따로 없어요. 뒤에는 이렇게 산으로 다 뒤엎였거든요. 와 너무 좋은데 여기? 아 지금 땀이 조금 나거든요. 땀이? 이거 사우나 효과 확실하네. 저희 이 또 물의 온도는 이 물의 온도만 있다고 이렇게 뜨거운 게 아닙니다. 저희 할아버지의 사랑, 삼촌의 노력, 그 보일러의 화력. 오 샌다. 와 감기 걸릴 일이 없어 할아버지. 아, 더워 지금. 할아버지 고마워요. 됐어. 오, 좋아. 오. 동쪽에서 부는 바람. 찐이야. 온도는 이제 딱 목욕탕에 와 있는 기분이 들어요. 근데 약간 조금 물이 자꾸 새고. 공간이 조금 좁다. 그거 빼고.
이거는 진짜 목욕탕 있는 기분이랑 똑같아요. 오히려 목욕탕은 배경도 안 좋은데 여기 배경이 좋아. 계란이에요? 맥반석 계란? 맥반석 계란? 굳이 머리통 왜 깨 그거. 아 너무 좋아. 와! 여러분 이렇게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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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땀나 진짜. 우와 골반. 엄마 아 하늘이랑 들어가자 빨리. 괜찮은데 할아버지 나 더워 지금. 나 더워 할아버지 괜찮아. 빨리, 할아버지가 더 감기 걸려. 할아버지가 감기 걸려 괜찮아 나 모르나. 네 여러분 아니 난 괜찮아 할아버지. 따봉 할아버지 들어가자.